에이, 반대 아니야. 되고 있는 거 맞나?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 들어왔어. 그럼 대화를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나는 밥 먹는 중입니다. 너 밥 먹었어? 지현 누나 뭐 먹어요? 저 밥 먹고 있어요. 식사도. 저 지금 헤어 메이크업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방금 리허설 하는데 저희 트와이스 멤버 몇 명한테 칭찬 많이 받았어요. 화장 잘 어울린다고. 어때요? 오늘 되게 반짝한 펄을 많이 올렸습니다. 와, 근데 너무 덥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대에 올라가면 제가 땀 진짜 많이 흘리는 편이라서. 오늘 날 너무 되게 더워요. 금방 그게 잘 안 보여요. 반짝. 히터 켜져 있었어요? 에어컨 켜졌어요? 핑크핑크하죠. 지쯔당. 요즘에 투어를 도니까 엄청 잘 먹고 엄청 잘 자고 있어요. 진짜 이게 얼마만인지. 진짜 사람이 몸이 편하니까 살이 찌네요 자꾸. 저 지금 오사카예요. 어제도 기차 타고 오사카로 왔어요. 신칸센 타고. KTX도 안 타봤는데 신칸센 엄청 많이 탔어 이번에. 이거 라이브예요. 하준 형님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보여드릴까요? 짜잔. 밥이랑 샐러드랑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감자 같아요. 감자 샐러드. 시금치랑 닭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또 있어요. 한 접시 김치랑 전 김도 있고요. 국은 두 개 있어요. 계란국이랑 유부 미소시루. 굉장히 영양이 되게 잘 보죠. 나눈 것 같아요. 너무 살찌니까 좀 건강한 거 먹으려고 초록색 다 먹었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 근데 되게 만족하나 보다. 원래는 그냥 받고 그냥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칭찬을 많이 받았으니까. 봐봐. 오늘 완전 블링블링하네. 예쁘네. 밥 이쁘다고 해줬죠. 고맙습니다.
오늘은 7시 공연이에요. 다른 멤버는 헤매를 받고 있어요. 우리 둘이 일찍 끝났어요. 네. 저는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로 끝났습니다. 너 헤어 먼저 받았어? 아니, 메이크업. 내가 너보다 먼저 끝났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메이크업 받고 헤어 받았잖아. 근데 나 하면서 나 아, 처음, 같이 받았어? 어, 처음으로 첫 번째로 들어가서 지우 항상 뭔가 먹고 있대. 항상 식당에서 브이앱에서 그래요. 저번에도 케이터링 있는 데서 브이앱 하고 이번에 또 그래서 그런 거지. 절대 항상 먹고 있는 건 아니에요. 먹고 있을 때 항상 브이앱 한 거지. 그죠. 일본 스케줄 룸메이트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맨날 바꿔죠. 이번에는 저는 나연 언니랑 같은 방이에요. 저는 미나. 진짜 조용해요 우리 방. 얼마 전에 정연이가 채영이랑 이번에 방을 쓰거든요. 가서 밤에 가가지고 정연이 방에서 막 이제 같이 놀았는데 정연이네 방은 되게 생각보다 더러웠어요. 그지? 맞아. 깨끗하게 치울 것 같은데. 진짜 아. 호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30분, 어, 한 20분도 안 됐는데 뭔가 벌써 일주일 사는 것처럼 짐 다 풀고 오늘 공연 오신대요. 아 얼마 전에 라이키 뮤비 라이키 하트쉐이크였나? 뮤비 패러디한 거 라이키였죠 그거. 어떤 학생들 남학생들이 이제 편집해서 선거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밥 더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오늘 한 끼만 먹을까 이거? 먹고 이거 여기에 있던 거야. 여기서도 한국 라면도 챙겨 주셨고 한국 김치도 김, 항상 김도 챙겨 주셨어요. 아니야 저 라면 한국 맛이랑 조금 달라. 신라면인데요 맛이 조금 일본식이에요. 덜 맵다고 해야 되나? 밥 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니요? 7시. 다 먹고 싶으면은 더 먹어요. 심플. 더 먹으면 돼.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다. 무슨 국이에요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먹을래? 뭐야? 계란. 계란이랑 돼지고기. 어 보이스 온리가 돼버렸어. 저희 케이터링을 소개해드릴게요. 타코야끼 됐어. 아 이렇게 타코야끼 지금 만들고 계세요. 타코야끼 됐어. 와. 이렇게 이런 거 넣어서. 와 우리 잘 타이밍 잘 왔다 타이밍. 크리치
치킨, 치즈, 앤 토마토 토 소스가 가지 볶음? 볶음. 볶음? 볶음. 계속 읽으면 안 읽어. 야채전. 바삭한 베이컨과 반숙 계란, 포테이토 샐러드, 브로콜리 참깨무침, 야채 샐러드, 흰살밥, 컴포타주 스프. 어렵다. 자, 이건 밥이고요. 이게 제가 말한 아까 제일 먹고 싶다던 계란국.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아마 닭고기지 않아요? 아, 닭고기인가? 아닌가? 아, 닭고기네. 그치, 닭고기랑 돼지가 아니었어. 닭고기랑 네. 계란. 뭔가 간장 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거 콘스프. 이거는 이게 이게 무슨 국이에요? 봐. 뭐라고 미소시래요?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물을 얇게 썰어 가지고 만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냄새. 전. 전. 전 지짐이 진짜 맛있어요. 야채 맛있어. 많이 먹어요. 시금치. 시금치가 있다고 안 했는데 나왔네. 와, 타코야키가 이제 되게 가고 있는. 야, 아 진짜. 오, 맛있겠죠,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그 여기는 한국호로 이렇게 있습니다. 쯔위. 그리고 이건 아까 아침? 아침? 아점 메뉴였던 이게 뭐야? 돼지고기. 돼지고기. 침 나오죠? 끝. 한번 먹어보겠습. 맛있어. 근데 맛있네요. 밥도 먹을래? 맛있다. 너 이거 계란 날계란 해가지고 하는 밥 먹어봤어? 응. 근데 난 별로? 그냥 해볼까? 누가 해도 돼? 응. 그럼 얘로 가져가자. 누가 간자 소유 됐어? 조금 짜지만 맛있어요. 아, 짜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이거 봐요, 흰계란님.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흰계란. 이거 밥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일본에 멤버 오니까 멤버들 모모랑 채영이 그리고 저희 매니저 언니가 이것만 먹어요, 계속. 계속. 계란을 넣고요. 간장을 넣어요. 간장 얼마나 넣어야 돼? 나도 사실 만들어줬고.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서. 약간 이거 김치 때 느낌 나는데? 아니야? 맞아. 여러분 이렇게 섞이면 돼요. 계란, 밥, 간장 그리고 참기름. 아 근데 간단하죠? 이거 보고 한국에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계란은 약간 비린 게 있어가지고 이걸 하면은 이 맛이 아니 달라요 좀. 그렇구나. 일본에 오셨을 때 꼭 이거 안에다 밥 넣으면 맛있겠다.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 약간 좀 짭조름해가지고. 이거 뭔가 탕으로 먹으니까 너무 짜지 않아?
여기에 낫또도 비벼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완성. 이렇게 돼요. 맛있어요. 궁금하죠? 무슨 맛일지? 여기까지 나오면 좋겠다. 앞으로 와야 되나? 나 솔직히 이거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 생각나는 맛 아니야? 되게 뭔가 그건 찐득찐 느낌. 그런 느낌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맞아.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 그래서 처음 먹었을 때도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한데 그랬는데 생각나더라고. 생각나는 맛이야. 이거 먹고 흰밥만 먹으니까. 설치주의. 언니가 추천해줄게. 이따 고 나연 언니도 오기로 했어요. 지금 헤어를 하고 있지만 다 끝나면 올 거예요. 아, 뭔가 이게 되게 뭔가 일본 고기 올려서 먹어. 일본 대표 맛인 것 같죠. 뭔가 이게 먹으면 일본 생각나. 이게 맛이 진 이게 마음에 드나 봐. 여기 밥 좀 넣어가지고 먹어. 이런 맛에다가 덮밥으로 만드는 거 진짜 많아. 맞아.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릇이 이게 저국 앞에 있었어. 밥이랑 국으로 나온 거 처음 처음 봐. 그리고 저희 일본에서 핸디팝과 브랜뉴걸이라는 노래가 발매가 됐어요. 엊그젠가? 어젠가? 브랜뉴걸이라고 이제 캔디팝 곡의 커플링 곡으로 나온 곡인데 저는 브랜뉴걸 노래 너무 좋아요. 한국어 버전도 냈으면 좋겠을 만큼. 그리고 브랜뉴걸 뮤비도 찍었는데요. 멤버들이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 우리 머리가 자르네. 아 위에가? 그 휴지 해도 돼. 아, 이거 빼면 돼, 이거 빼면 돼. 원스 떨렸어. 좀 높게 하고 싶어. 되나? 높을수록 더 잘리지, 주희야. 아, 이렇게 뒤로? 나서? 그래서 타코야끼도 먹고 싶어요. 밥 두 그릇째. 쯔위가 TV에서 캔디팝 스포했잖아요. 댓글에 있었어요. 응? 너가 TV에서 아, 너무 제대로 불렀던데요? 아,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냥 스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익숙해서. 네, 그 아마 그때쯤에 연습하고 있었을걸요. 그래서 그냥 되게 뭔가 귀에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추고 있었는데 그냥 나올지는 몰랐어요. 스포가 됐네요.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싶어요가 있었죠. 니혼고 스타토 쯔위상 지어상 립 김 무도 됐으니
안녕. 오늘은 뭔가 이런 차분한 느낌 좋은 것 같아. 그지 않아? 밥을 원래 되게 급하게 먹거든요? 너는 되게 천천히 먹으니까 더 많이 들어가네? 기다리고 있어. 쯔이 스무 살 되니까 어때요? 저는 똑같아요. 언니는 스무 살 되고 나서 큰 차이가. 아, 차이는 없었는데 나는 되게 어릴 때부터 면허 따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나도 운전하고 싶다.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나 진짜 그 우리 그 티어라 끝나고 막 바쁠 때 운전면허 학원까지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한 방에 땄지. 벌써 3년 됐나? 면허 딴 지 2년 됐나? 2년 됐나 보다. 3년 됐 2년 됐나? 3년 됐나? 여기 있어.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 안녕. 뭐 하고 무슨 나 밥 먹는 거 봤어. 내가 댓글 진짜 많이 남겼는데. 어 진짜? 뭐라고? 나 나연이야. 머리 하고 갈게. 지우 앞머리 한 번만 빗어줘. 아니 왜? 여기 떠가지고 헤어 실장님이랑 같이 엄청 얘기했는데. 안녕. 나는 오늘 나 가방 검사하려고 가방도 들고 왔는데. 가방 검사? 가방 공개 아니야 그냥? 어 가방 공개. 줘봐 오늘은 내가 하겠어. 내가 설명해 줄 거야. 안 돼. 내가 서 언니가 항상 했잖아. 내가. 사실 이거 소개해야 돼. 내 새로운 친구를 입양했거든. 립 한 번만. 꼬꼬마. 립? 나 립 종류별로 많은데. 나도 그럼 나한테 어울릴 것 같은 거. 기다려봐. 진심으로 내가... 어울릴 것 같은 거. 근데 오늘 그렇게 많이 갖고 오지 마. 아니 잠깐만. 안 돼. 안 돼. 아, 나 이거. 안 돼 안 돼. 왜? 아직 내가 골라줄게. 너한테 어울릴만한 거? 오늘 너가 좋아할 만한 립이잖아. 진짜? 일단 이건 내가 오늘 바른 색깔이야. 바를래. 예쁘다. 이쁘지? 바를래. 그리고 이것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 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것도 예쁘고 이거는 뭐 무난하게 예뻐. 오늘은 좀 촉촉한 타입을 좋아하세요? 매트한 타입을 좋아하세요? 촉촉한 거야. 전 주름이 많기 때문에 매트한 거 좋아하는데. 이거 있어 너? 없어. 이거 발라봐. 한국에 없어서 미국에 친구가 사다 준 거야. 김 묻었어. 저거 이거. 네. 이거 알코올 있는 물티슈 아니야? 응. 진짜 잘 뽑혔네. 그렇네. 어? 아, 제 데일리 립들이에요. 유튜버 꿈나무.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쯔 이거 발랐어? 응. 이쁘지? 이것도 예뻐요 여러분. 내 최애 립. 그래? 너 있잖아. 너 나 따라 샀잖아 이거. 맞지? 어 맞아. 무슨 그래? 아 최애는 몰랐지. 그래? 그거 내가 최근에 구입한 이게 무슨 건데? 아니야. 버슬이 아니야? 키스하고 싶은 입술이야. 누구랑 하려고? 이게 종류가 이게 종류가 세 개 있었어. 오리지널, 컬러, 그리고 키스하고 싶은 입술. 이쁘지? 이거 미국에서밖에 안 팔아? 일본에서도 안 팔아? 한국에서 파는데 다 품절됐을 거야. 이게 지금? 뭔데? 아, 이거 쯔이 있어. 나, 한국에서 샀는데. 근데 쯔이가 사고 산 이. 사고 나서 한국에서 계속. 와 진짜 괜찮다. 미국에서도 친구가 내가 진짜 행운이었지. 진짜 많이 진짜 많이 찾았어. 나 이거 그렇게 없는 줄 몰랐어. 그냥 가서 보고 있는데 아 예쁘다 사고 나니까 다들 이거 없다고 하길래. 미국에서도 되게 진짜 많이 운이 좋구나. 힘들게 찾았대. 예. 근데 진짜 예뻐. 마음에 들지? 오 완전. 그치 그치. 이것도 예뻐. 이거는 미국에 막 이거는 일본에밖에 없어. 아. 한국에는 단종됐어. 아. 이 색깔 진짜 예뻐. 근데 그 이건 좀 더 촉촉해. 어. 그 위에 바르게? 이게 더 연해? 어 더 연해. 나 지금 이걸로 봐서 잘 모르겠어. 아니 너 되게 지금 진하게 바른 거야. 안 보여. 이게 어두워서 뭔가 그 색감을 더 좀 뒤로 할까? 다 나오게? 이거가 조금 더 연하고 촉촉하고. 잠깐만요. 이게 제일 연하고 이 두 개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세 개. 이게 근데 몇 톤지 안 나와 있어. 16. 아 16이야? 이것도 진짜 이건 한국에 있어. 이거는 일본에서밖에 못 사. 다 발라보고 싶다. 아, 그리고 이제 가방도 이제 공개해보겠습니다. 이어폰. 네. 이어폰이 뭐 이렇게 오히려 최근에 다시 구입을 했어요. 이어폰이 잃어버려가지고 결국 못 찾았어 그거? 못 찾았어. 어딘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똑같은 데 걸로 샀어. 이어폰 되게 크네요. 무게가 진짜 있는데? 좋아요. 와 이거 뭐야?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와 이거 힘이 힘마.
자석이야. 그리고 이거는 내 지갑! 지갑. 뭐죠? 아니, 뭐죠? 빈티지스럽지 않나요? 너무 딱 여기만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앞 뒤라서 괜찮아. 오. 되게 예뻐. 예쁘지 않나요? 네. 일본 여행 갔을 때 샀는데. 이거는 롯데면세 VIP시네요. 아, 롯데면세점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나 알찬 거 되게 많아. 오, 이게 그 화장 바르고 자도 된다는 그건가요? 네, 이것도 지금 구할 수 있나? 제가 이게 제 동생이랑 지인들이 사다 달라 그랬는데 없더라고. 이거 되게 좋아요. 추천. 갖고 다니기 되게 좋아요.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많이 빼고 와가지고. 뭐죠? 이거는 젤리. 그냥 젤리가 아니라 아마 그거 시식해볼까? 아, 나 이거 알아. 그거 입 먹으면 입 네, 향기 나는? 향기 나는 그 아 속에서? 아니 속에서? 그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몸에서 향기 나는 그 맞아 거잖아. 이게 원래 아, 그래? 꽃 맛이 유명했는데 꽃 맛이 유명했는데 저는 이 맛을 봤었더라고요. 돈키호테에 샀어요.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클렌징 티슈인가요? 네. 꼭 들고 다니죠. 저희 공연할 때 많은 원수분들이 이거 들고 응원을 해줬어요. 오늘도 이럴 것 같아요. 이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디크림이랑 똑같은 향이어가지고 원래 향수 안 뿌리는데 언니 잘 뿌리잖아. 나 진짜 안 뿌려. 그러면? 언니 되게 잘 뿌리네. 미안. 어? 물 소중한 거 발견했어요. 여기 밑에 다 안 보이는 게 교식 쿠폰. 이거 아예 엄마 줄라. 이거 날짜가 있어. 응. 대박. 에? 예. 뒤로 이렇게 교식 쿠폰. 이거 유명한 거잖아요. 아, 이거 여러분. 이거 좋아요. 이거 제가 일본 올 때마다 부모님 사다 드리는 소화제. 소화제인데. 네? 조식 쿠폰이요? 쓰시게요? 아, 이거 넣어놓을게요. 아, 아니 뒤로 보였어요. 내가 아, 네, 괜찮아요. 사진 안 줘서 안 보여. 네, 이거 제가 소화가 잘 안 돼서 이거 먹으면 진짜 직박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일본에서 사세요. 추천. 타코야키 아직도 하고 있어. 끝. 끝이야? 응. 보셨다. 그 전에 다 봤던 것들이야. 야, 그래? 원수는 못 봤잖아. 아, 그래? 원수는 못 봤지? 한 번도 안 했어. 맛있는 이거 냄새 진짜 나요, 나 처음 안 나온 것 같아, 그죠? 약간 멀리서 보니까 약간 모모니 같이 보이지 않아? 안 모모랑 근데 자주 얘기하는 게 둘이 헷갈린다고 우리 둘이 그게 되게 자주 머리가 사진 되게 이, 머리 특히, 제가 앞머리 있었을 때 특히 이 사진 되게 모모니 같다. 그 멀리서 보면 그래? 차이가 뭔가 저 지금 코도 막히고 귀도 막혀서 냄새도 안 나고. 와 예쁘게 보정을 해주셨네. 네, 타코야키. 이거 되게 무대에 있으면 잘 보여요. 맞아요. 안에서 이거 흔들어주시면 되게 잘 보여요. 일본은 항상 이 부채 굿즈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굿즈. 아, 한국도 있나? 한국도 있나?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무대에서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나 같아? 진짜 이게 멤버, 이게 비슷하게 나와도 멤버마다 달라서 제 얼굴 찾는 재미가 있어요, 무대에서. 이게 브랜뉴걸 그거예요. 무대 의상 때 이거 입었던 뮤비에서. 브랜뉴걸 뮤직비디오 마음 많이 봐주세요. 아, 브랜뉴걸 아직 안 나왔어? 응. 여러분, 브랜뉴걸 뮤비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언제 나와요? 멤버가 다 몰라요? 이쁘게 아직. 나왔어요. 아, 몰라요? 아직 언젠가 나올 수도 거예요.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그럼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왜 나중에 나와요? 노래가 지금 나왔을 때 뮤비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역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면은 티저 티저 딱 이렇게 딱 멈춰 있는 화면도 보이면서 안 돼요? 저희 회사. 아 블랙핑크 근데 진짜 이쁘게 나오지 않았어? 근데 저희 콘서트 그 라이브 생중계 하지 않아요? 그쵸? 그때 볼 수 있잖아요. 어 여러분 저희 쇼케이스 언제 라이브 생중계하는데? 29일 29일날 라이브 생중계를 하는데 거기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그게 나와요 브랜드걸 뮤비가. 그거 그때 녹화하세요. 탁구하게 다를까? 안 돼. 아니 이제 생중계를 뭘까? 네? 극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걸로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럼 한국 원수분들은 못 보는 거예요? 아 일본 극장에서 안 돼요 여러분 생중계. 뭐 찍어서 누군가 올리시겠죠? 브랜뉴걸 아~ 오 여러분 대박 소식이 왔습니다. 원모타임 럼미 캔디팝 브랜뉴걸을 한국에서도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수. 언니는 왜 이렇게 뭔가 어색하냐? 말투? 너 그치? 어. 나 되게 지금 오버해서 크게 말하고 있어. 그니까 되게 그거 내가 안 들리거든. 크게 말하는 것보다 어색해. 어색해? 나 이런 거 되게 오랜만이야. 근데 진짜 브랜뉴걸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 브랜뉴걸 보고 진짜 다시 가져가. 이쁘다고 생각. 빨리 해줘 빨리. 빨리 해주세요. 너무 느리신 거 아닌가요? 지우 가방도 공개해주세요. 지우 가방 없어요 오늘. 에? 안 가졌어? 가지고 좀 멀리 있어요 대기실이. 그래 지우 가방은 지켜줘야 할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가방은 사줘야 돼. 꼬꼬마 이름 꼬꼬마예요. 한국어 버전으로 나오나요? 일본어 버전입니다. 저희 한국어 버전 녹음 안 했기 때문에. 그 한국어 버전 나올. 근데 브랜뉴걸은 한국어 버전 있어서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별로라는 건가요? 아니 왜냐면은 브랜뉴걸은 진짜 그 콘서트 때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타코야키다. 하나, 둘, 셋. 이거 지금 왜 먹는 거야? 어? 이거? 우리가 계속 기다렸거든, 이건. 우리 첫 고객님이야. 타코야끼 고객님. 이거 만드는 거 이따 하지 않아? 어? 이따 만드는 거 해. 응? 응? 아, 진짜? 만드실까? 이거 만드는 거 촬영해야 돼, 우리 이따가. 안 먹어? 그래서? 아니, 좀 식으면 먹어. 지금 뜨거우니까 좀 식으면 오늘 브이앱 진짜 뭔가 재미없죠 여러분. 아 그래? 나 근데 재밌게 해줄게. 나 혼자 할 때 진짜 더 말이 없었네. 미안. 아니 이게 재미는 일로 왔는데. 야 우리 나중에 클렌징 브이앱 하자니까. 그래? 내가 원수랑 약속을 했어. 그래서 언젠간 지켜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오늘 걸고. 오늘 좀. 무대 화장이 빡세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원하시니까 언제 날 잡아서 지우랑 할게요. 지우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지우도 저는 차이 보는 맛이 있어요. 나연 언니는 리허설 할 때 모습을 봐야 진정한 쌩얼이라고 하죠. 그건 쌩얼이 아니야. 그럼 뭐죠? 너 안경 시절을 생각해봐. 나도 그게 쌩얼이지. 안경 쓴 건 쌩얼이 아니지. 안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 스타일까지 되게. 제가 리허설 때 왔던. 이거를 매거든요. 이게 요즘 제 잇 아이템. 아! 되게 뜨겁다. 그럼. 목이 아파서 엄마가
매준 건데 일본 오기 전에 이걸 매고 리허설을 해요. 그래서 아까 뭐뭐 하는 말 들었어? 꿈에 이게 나왔대. 나 쯔미랑 이거 하는 게 나는 다른 세계였대. 목을 따뜻해야 되잖아. 댓글 읽어볼까? 감기? 감기라기보다는 유행을 따라가는 거죠. 요즘 유행 감기가 유행이니까 저희 유행 따라가는 거 그치? 복근 얘기가 맞는데 아파서 요즘 운동 못 하고 있어요. 감기가 무섭다. 그런 약속 진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지킬 수 없어. 왜냐면은 우리 필라테스 쌤이 완전 문제 없다고 하셨거든. 아 뭐 그쯤이면은 문제 없죠. 금방 나와요. 이렇게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서 저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래도 노력할게요, 여러분. 까짓 거 뭐. 이렇게 옛날 같지? 우와 그때 나. 그죠. 오늘 진짜 심하네. 오늘 너무 못생겼다. 너무 빨라서 댓글을 읽을 수가 없어. 찌 먹방. 곧 지효 생일이에요. 벌써 1년 지났어요. 작년 네 생일 때 뭐였지? 우리 스쿨프들의 스쿨룩스 행사했어요. 스쿨룩스 아침에 하고 전 집에 가서 생일 너무 좀 잤어요. 집밥 먹고 완전 새벽에 아침에 학교 가서 하는 스케줄이었거든. 기억나? 사인해. 사진 찍고 막 그 꽃 들고 오고 말이지. 와 나 기억나. 대박. 나 그때 하늘색 코트 입었어. 그것까지 기억나. 난 머리 색깔 나도 그때 머리색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 근데 지금 머리가 그렇게 하려면 너무 상해서 못해. 삐삐삐. 와 내가 아츠 아츠 오이시 데스. 아리가토. 오이시 카타 데스. 맛있었다 해놓고 기억나? 하면 안 되는 거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왜 남겨? 진짜 맛있어요. 보스는 지금 뭐해요? 오늘 몇 요일이에요? 오늘 목요일 먹고 여기 됐어. 제가 팩하는 사진 보여줄까요? 굳이? 알았어 알았어. 굳이 말한 거야? 뭐 없나? 정연이랑 셀카를 보여줄까요? 닮았까? 당연히 보고 싶죠. 주딩이. 헐 쿠크야? 왜 이렇게 하얘졌어? 이거 근데 좀 어플이 하얘. 쿠크. 그냥 했죠. 아이씨. 보일 게 없나? 특이하다. 오마이걸. 이 사진 왜 있지? 이뻐서 저장했나 봐 이거. 나도 하나 했어. 이쁘게 나와서 봐봐. 오마이걸 아이님. 아 오마이걸 1위 두 번이나 했어요. 어 진짜? 축하해. 나 축하해 주고 싶은데 친구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나 요새 계속 그 노래 뭐. 그 따라 불러. 나도 그 뭐지? 처음 1위 한 거 보고 나는 눈물이. 오 진짜 너무 울어가지고 마음 아팠어요. 너무 축하해요. 여기 이 사진. 이 사진 있는 거 보면 되게 웃기다. 또 뭐 재밌는 거 없나? 오늘도 1위 후보이려나? 오늘 됐으면 좋겠다. 아 저 이 사진을 어디 돌아다닌다 봤거든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원래 대박이랑 찍은 거지. 어,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지. 뭔지 알아요? 나도 내 합성이 진짜 잘하는 한번 당겨볼까? 그 제 핸드폰으로 로제가 사진 찍어놨어. 네. 또 뭐가 있지? 여러분 불닭 까르보 그거 먹어봤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한정이래요. 이거 봐요. 제 파워 양갈래 사진. 모모가 찍어줬어요. 아, 재밌었지. 나의. 나도 있는데. 너 양갈래 하고 했어? 했어. 그날? 응. 사진이 보내줬었어? 응. 어. 나 누가 2017년 나연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줬어. 그래서 봤어. 오. 뭔가 이런 거 트와이스는 없어요? 이런 거 트와이스 있으면 보고 싶다. 되게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이거 우설. 뭐야? 소혀예요, 소혀. 아, 나 먹었어. 내가 소현지 모르고 먹었어. 그래서 먹어서 뭐지 이랬는데 그거 소혀야 이러는 거야, 뭔가. 진짜 소혀 맛이에요. 나 오늘 말 진짜 못 한다. 그리고 아, 제가 저번에 집밥 먹은 거 올렸잖아요. 엄마가 그거 보고 왜 그런 거 올리냐고. 그래서 다시 올리라고 밥을 다시 해줬거든요. 올리는 걸 깜빡해서 왜 그렇게 허접한 거 올리냐고.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밥 다시 맛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리고는 없네요. 뭘 보여줄까? 어제 너 거기서 사진 찍었어? 이거? 응. 내가 그거 보는데 너무 신기. 내가 너무 신기해서 막 좋아했는데. 난 작년에 여행 갔을 때 찍었어. 아~ 찍을 때도 모모가 되게 웃었어. 거기 사람 되게 많다. 응. 아, 그리고 요즘 제가 효토북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이런 거 좋아하는 운동. 요즘 운동 진짜 열심히 해서 인터넷에 요즘에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운동법 많이 올리시거든요. 맞아, 나도 애플힙 만들기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그냥 캡처를만 하고 다 안 해요. 이거는 전세기 탔을 때 모모가 찍어준 거. 전세기 탔을 때랑 아, 이거는 쯔위가 자기 생얼 별로라고 해서 제가 찍어줬는데 완전 유장현 귀여운 귀엽게 나왔어. 사진 완전 장현이 사진 잘 안 올리죠? 이런 거 캡처하세요. 되게 나 안 갔다. 완전 귀엽게 나왔어 너. 아, 그리고 저희 인이어의 저희 매니저 분들이 해준 거. 아, 마이크. 더킹갓 제너럴 앰비션 리마스터 판타스틱 엘라스틱 치즈스틱 찹스틱 봄바스틱 따봉 레전더리 붕괴이랑 프레지던트 올타임 레전드 VIP 로얄 갓지어 예비. 모르겠어. 용진 오빠가? 레창 오빠 같아. 뭔가 레창 오빠 같아. 잘 지내세요 용진 레창 오빠? 보고 계시.. 안 보고 계시겠죠? 응. 보고 있어. 안 볼걸? 보고 싶다 오랜만에. 너무 안 본 지 오래된 것 같아. 잘 지내세요? 쉬고 계세요? 이제 점점 옛날이야. 아, 진짜? 나 무슨 일 하세요? 아, 오, 뭔가 다크서클이. 너 되게 예쁘게 나와서 나 브이앱 보면서 느꼈어. 진짜? 살 안 쪘던데? 브이앱은 화면이잖아. 난 몸무게를 쟀거든. 저 일본어도 3kg 쪘어요. 있잖아.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운동하면 빠질 수 있어. 그래서 그럼. 내일부터 다시 운동을 하러 갈 거예요. 그럼 체는 그런 연기가 원스가 내 케이스 맞아. 배터리 케이스 이건 창구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핸드폰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고 있어.
받고 싶다.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이 쯔쯔하가 뭐야? 아연이 볶음 다시 만들자? 다시라니요? 없었어요? 그.. 나 이거 지금.. 아 얘 맨날 이거 찍는다. 제 친이랑 룸메가 맨날 아니야. 맨날 너무 귀여워. 이거 1번 헛.. 보여줘요 제조. 자, 1번 호텔 갈 때마다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 주시고 침대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니까 맞아. 찍었죠 몇 장. 다른 효과 남자 여자 같아. 응. 그치? 남색 암컷컷 같아. 쯔 귀염이 종이학 없나? 귀엽다. 소통합시다. 네. 소통. 소통? 버블 말고리 사랑해요. 커플룸? 네, 쯔이랑 저랑 이번 투어 룸메이트예요. 쯔이 언니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없는걸. 왜 이렇게 예쁘냐고. 서가대 오시나요? 아, 못 가죠. 여주 사진이 없다. 가고 싶다. 쿠크. 그 게이는 숙소에 있어요. 쿠크 어릴 때. 아, 귀여워. 완전 예뻐. 미쳤어. 아, 요즘에 멤버들 다 강아지 키우니까 고양이가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아, 맞아. 고양이도. 아니, 이거 좀 진짜 고양이 어둡게나. 너무 키우고 싶어요. 이게 한 마리를 키우다 보면 이 사진 많이 보여드렸어. 왜 안 돼? 너 진짜 이쁘게 나온 거야. 사기 사기. 인사 돌려줄. 놀래. 어 저도 아기 호랑이 키워보고 싶어요. 지우 살 빠졌어요. 저 햄스터도 키워보는 다 속고 있어요. 있는 거야 이 화면빨에. 이게 되게 진하게 나. 왜 나는 이 여기 더 통통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살찐 건가? 나도 너무 하얘. 저 밀크 스킨은 이거 이거였어. 아까. 없는 게 없으면 그 타기다 맛있어. 솔직히 저는 아육 때 촬영 때 조금 빠지는 상태였거든요. 나도. 근데 일본 오니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고 원래 근데 우리 진짜 웃긴 게 일본에서 되게 많이 먹고 이렇게 끼니마다 밥이 온다고 그러는데 없으면은 화낸다? 없으면 아니 아 다들 밥이 맨날 와 하지 밥 좀 안 줬으면 좋겠어라고 항상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그만 먹고 싶어. 없어. 그래서 뭐 한 번쯤 이렇게 뭔가 없으면은 먹을 거 없어요? 맞아. 그래서 가면 돼요. 있어도 맨날 편의점 가고 맨날 먹고 살아서. 밥 안 와요? 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난 진짜 먹으면서 해야 된다. 그냥 우리 리허설 진짜 빡세게 해요. 살쪄도 예쁘대요. 비시네 살찌면은 뭐 하면서. 써도 되잖아요. 컴백할 때 또 예뻐지면 되니까. 맞아요. 살이 쪄야 빠지면서 예뻐지는 거예요. 응? 나 이제 언니 이상한 말에 진짜 많이 적응된 것 같아. 이상한 말인가? 응, 그냥 뭔가 이상한 말 할 때 많잖아. 그런가? 일본 추워요. 여기 추운데 나 오늘 그냥 이것만 입고 왔는데. 나도 이것만 입고 왔는데 지금 한국이 너무 추워서 일본이 춥다고 말할 수가 없어. 맞아. 한국 진짜 춥대. 응. 체감 온도 24도 막 이러다던데요. 막 영화? 아 추워. 셀카 찍어. 올릴까? 어 올려. 공개하지 말고 올릴까? 올려. 일본은 그럴까? 지금 되게 몇 년 만에 온 되게 추위래요 이게. 근데 진짜 한국에서 만약에 이 정도다 그러면 오, 오늘 따뜻하다 할 정도예요 정말. 굳이 패딩 안 입어도 될 정도인데.
그래서 니트랑 껴입고 여기? 코트 입어도 될 정도. 그게 좋은 것 같은 게 뭔가 한국에서는 겨울에는 정말 이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겨울 옷을 사도 롱패딩에다가 다 가려져 있으니까 조금 맞아. 옷 사기 옷을 잘 안 사게 되더라고. 오마이걸 멤버들이 핸드폰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1위에도 연락해서 축하를 해줄 수가 없어. 나 번호 딸 거야. 이미 친구가 있는데. 프리스타일. 야, 야.